하이 여러분, 브로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바로 서울에 위치한 난지생태습지원에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난지도는 실제로 1978년도부터 실제로 이 섬이 쓰레기 매립장으로 쓰여져서 하루에도 수십 톤씩의 쓰레기가 매립이 되기 시작했대요. 그때부터 이 난지도가 사실 죽음의 땅이라고 불릴 정도로 악취라든지 생태계가 다 망가졌었는데, 지금은 정말 아름답고 좋은 환경으로 좋은 습지가 생기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는 그 장소로 변했는데요. 약 15년 동안 쓰레기 매립장이었지만 1990년도부터 난지도가 복원이 되면서 정말 멋지게 바뀌었는데, 난지 생태 습지에 어떤 생물들이 살아가는지 직접 제가 한번 찾아보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한번 둘러봤는데 환상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습지는 단독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강을 끼고 발달하는 경우가 많기에 건강한 습지를 유지하려면 습지 보호도 중요하지만 연결되어 있는 강의 환경도 보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난지생태습지원도 인공적으로 조성한 습지이지만 바로 옆 한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강 물이 깨끗해야 이 습지에 살고 있는 생물들도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우와, 정말 정말 이쁘죠. 자, 여기가 바로 습지인데 이 습지를 한번 제가 한번 탐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뭐야,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건 아니고 이제 복원하면서 이렇게 인공적으로 만든 그런 둔벙들인데, 실제로 이런데 많은 생물들이 어울려서 이 생태계를 꾸리고 살아가고 있죠. 이거는 이제 부상수초인 개구리밥인데 수질을 정화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런데다가 통발 하나 던지면 뭐가 잡힐지 궁금하네. 한번 허락을 받고 뜰채질 해볼까요? 하지만 2013년부터 이 난지습지원은 여러분들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허가 없이 채집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훼손하는 행위도 훼손은 안 되죠. 야, 이 서울에서 이렇게 자연 친화적으로 이런 데크가 깔려 있어서 산책하기도 좋게 되어 있네. 아주 좋아요. 자연은 바로 옆에 있는데 또 편리성까지. 우와, 여기 엄청나다. 여기 뭐가 있을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넓적사슴벌레 아시죠? 이거는 전국적으로 다 채집이 가능하지만 서울시에서는 넓적사슴벌레 잡는 게 불법이라는 점, 서울시 보호종이고요. 실제로 여기 습지원에서 발견되는 서울 보호종들은 오색닭다구리 또는 박새, 말똥개, 그리고 심지어 삭도 발견이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무당개구리 있죠. 원래는 채집해서 사육이 가능한 종이기는 하지만 서울시에서는 무당개구리가 보호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파충류인 바로 아무르장지뱀 같은 경우에도 원래 채집 안 되지만 서울시 보호종으로도 지정이 추가적으로 됐다고 합니다. 자, 오늘 어떤 생물들이 나올까? 이 140만 유튜버 생물 유튜버가 한번 쫙 돌아보면은 뭐가 나올지 한번 제 관점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그리고 여러분 진짜 신기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늪이 있네요. 늪지대가 진입 금지라서 들어갈 순 없지만 여기서 한번 주변에서 한번 관찰만 한번 해봅시다. 저기 까치가 뭘 사냥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바닥에 뭐... 와, 이 구멍은 제법 큽니다. 이게 뭘까? 말똥개일 것 같은데 말똥개 한번 찾아봅시다. 여기 해외에서 보면은 생태계가 정말 그 맹그로브 크랩 있죠? 그런 친구들이 나올 법한 그런 생태계예요. 저는 맹그로브 크랩 많이 잡아봤거든요. 우와, 그리고 여기는 완전 갯벌, 그리고 습지처럼 보이는데 여기는 진짜 외국 같아요 여러분들. 오, 여기 뭐가 있을까? 실제로 여러분들 이 습지가 잘못 조성되어 있으면 굉장히 악취가 나거든요. 근데 여기는 냄새가 전혀 1도 없이 환경이 굉장히 청결하게 깨끗하게 수질이 유지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계속 돌아다녀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습지에는 정말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갑니다. 정말 다양한 생물들이 살아가는데 이 습지의 중요성은 생태계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 생물의 다양성을 이끌어주고요. 그 다음에 자연 정화 중력, 그 다음에 문화적 가치도 있을 뿐더러 생물들이 정말 많이 모이기 때문에 또 뭐야? 뭐가 물결이 막 일어나고 있는데 또 못 봤어요. 이런 생물들이 모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분들이 관광하고 힐링하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생물이 많은 이유, 사람도 똑같은 생물이기 때문에 이런 거 좋아하죠. 우와, 그리고 여러분들 대단한 동물을 발견을 했습니다. 야, 오리인데 얘가 흰뺨 겸둥오리 아닙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곳에는 원앙도 있죠. 천연기념의 원앙도 많이 다수 발견이 되는데 이렇게 습지 겸 연못이라고 해야 되나? 오, 엄청 많아. 저기도 있어. 제가 확대 한번 해볼게요. 저기 오리 친구들이 있고 지금 이쪽 물 쪽으로 갑자기 다이빙을 누가 했거든요. 제 생각에 거북이 같아요. 그리고 굉장히 이건 디테일인데 이렇게 육지로 올라올 수 있게 해놨잖아요. 이런 거는 다른 야생동물들이 이렇게 수영을 하다가 몸을 말릴 수 있는 그런 쉼터도 만들어 놓으셨네요. 크, 아름답습니다. 진짜 이건 진짜 직접 와봐야 돼요.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지금 수액이 흐르고 있는데 실제로 하늘소가 생나물을 파고 먹고 나온 곳에서 수액이 흐르거든요. 이게 이제 한여름에는 막 장수풍뎅이나 뭐 사슴벌레, 말벌, 다양한 곤충들의 수액터, 오아시스인 셈인데 지금은 없네요. 여기 하늘소가 살아가나 봐요. 실제로 여기 사진을 본 것처럼 굉장히 많이 모이거든요. 와, 근데 바로 옆에 한강입니다. 물결인지 파도인지 모르겠지만 오, 살짝 바다 느낌도 나요. 안녕. 오, 너는 직박구리니? 오유, 꼬리 기술 너무 이쁘게 피잖아. 너도 쉬러 왔구나. 지금 이렇게 오전에 천천히 돌아다니면서 약간 힐링도 하고 생물을 한번 탐사를 해보고 있는데 정말 많은 생물들은 나오지는 않지만 우선은 기분은 굉장히 좋은 그런 산책길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친구들은 일명 노린재라고 하는 친구들인데 약충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옆엔 어미도 있네. 근데 노린재는 실제로 침노린재로 쏘는 애들도 있으니까 이런 숲을 다니실 때 조심하고요. 살짝 보면 빈대 같기도 하지만 노린재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관찰 목적으로 이게 잠시 잡았다가 보여주고 방생하는 것까지 기준으로 허락을 받았거든요. 우와, 뭐야? 여러분들 엄청나게 큰 미꾸라지가 바로 나와줬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작은 수저곤충인 물방개가 있는데 물방개가 아니라 너무 비상생했어요. 얘네 바로 방생해 줄게요. 신기하죠 여러분들, 이렇게 작은 둔벙 같아도 이렇게 다양한 수저곤충들이 살아간답니다. 잠자리 수채도 나오고요. 자, 그리고 둔벙이나 습지에서 많이 보이는 이 식물들이 물속에 있는 유기물이 오래되면 이제 질산염으로 바뀌거든요. 그런 질산염을 먹어주고 이제 물을 깨끗하게 정화시켜줍니다. 외래종이긴 한데 등검은 말벌이 여기 있는 물을 마시러 왔네요. 아,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보이세요? 굉장히 큰 거북이가 있는데 우리나라 토종 거북이는 아니고요. 바로 붉은기 거북이입니다. 지금 바위 위에서 일광욕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크네요. 아마 제가 좀 가까이 가면 도망갈 텐데 얼굴 잠시 보시면 보이시죠? 빨간 점. 잡히면 너는 끝난다. 우리나라 토종 거북이는 남생이와 자라라는 거 두 개 알고 계십시오. 자, 여러분들 굉장히 좋은 소식입니다. 미래 한강 공부에 제가 통발을 설치하고 잡은 이후에 관찰 후 방생까지 촬영하는 걸 허가를 받았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야생동물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허가 받은 자들만 할 수 있는데 사실은 못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 여러분들은 절대 낚시라든지 통발이라든지 채취라든지 하시면 안 됩니다. 하시면 과태료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제가 준비한 거는 삼겹살이거든요. 이거를 바로 넣어가지고 통발을 넣어놓고 한 2시간 있다가 확인을 해볼게요. 바크를 잠그고 던지면 끝! 투척! 살짝 가라앉고 아래가 펴지면서 통발 입구가 펴집니다. 이런 통발인데 근데 마음에 안 들어서
잘 보이는 쪽에 설치 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타도 있을 곳엔 다 있어요. 제발 다양한 게 나와라. 너무 아름다워서 너무 힐링돼요. 자, 고프로도 넣어놓고 가겠습니다. 다 아니라 났네요. 큰일 났구만. 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거 박각시라는 건데 실제로 우리 여러분들이 벌새랑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아마존에 갔을 때 호버링하고 있는 벌새를 바로 눈앞에서 봤는데 벌새가 작은 종류도 있지만 생각보다 큰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실제로 박각시랑 벌새랑 호버링하는 게 거의 똑같아서 착각을 많이 하시지만 어쨌든 박각시도 여기 있네요. 그리고 여러분들 오우 멋있는 친구를 발견을 했습니다. 이 친구는 좀사마귀예요. 한번 잡아볼까요? 살짝? 아니다, 잡는 게 아니라 손에만 올려볼게요. 오오 오오, 아유 빠르네. 그냥 가라. 어휴. 와, 그리고 여기 새들이 쉼터에 왔다가 배설을 했는데 주변에서 뭘 먹었는지 딱 보이네요. 이 친구들은 아마 핀치류 참새 종류나 박새나 뭐 딱새 이런 친구들인 것 같은데 배설을 여기서 올라왔다가 한 것 같습니다. 와, 너무 귀엽다. 넌 무슨 새니? 여러분들 이거는 그 참새가 아니라 핀치류 어떤 새들인데 지금 잠깐 보였잖아요. 아, 너무 귀여워요. 오, 여러분들 박새를 발견했습니다. 아우 예쁘다. 이제 해가 니엇니엇 지고 있는데 아까 설치했었던 통발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에 안 잡히면 내일 또 해볼 거예요. 자, 도착을 했습니다. 자, 한번 꺼내 볼게요. 제발 뭐라도 잡혀 있어라. 여기는 습지이긴 한데 뭔가 인공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물고기의 유입이 없을 수도 있는데 어우 무겁직해. 얼라. 과연 뚱뚱 뚜르둥. 제발. 야, 짜짜짜. 이런 된장 아무것도 없어. 아이고, 통발은 아쉽게도 대실패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 지금 돌아가고 내일 올려다가 차에서 건빵 보자마자 돌렸습니다. 이거 다시 넣어야 되겠어요. 내일 한 번에 확인. 자, 이렇게 건빵을 놓고 빻아 줄게요. 오케이. 자, 많이 들어와라. 오, 그리고 여러분들 정말 큰 말똥개를 발견을 했는데요. 보이시나요? 우와, 두께 봐봐. 뭘 이렇게 주워서 먹고 있는데 위험이 장난이 아니네. 저를 보고 도망가지는 않는데 잠깐 한번 잡아서 관찰로 방생을 하겠습니다. 으짜짜짜. 우와, 우와, 오라, 오, 야, 야, 엄청 커. 우와, 진짜 멋있죠, 여러분들. 다리에 털이 엄청 많고 이 수컷의 상징인 이 삼각형 모양 배가 보이고요. 집게가 엄청나게 큽니다. 반갑다. 여기에서 뭐 이것저것 주워 먹고 있었구나. 자,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기에 한강 본부에 지금 허락을 받아서 이렇게 잠시 관찰하고 놔주는 겁니다. 봐라. 자, 여러분들 부들이 익으면 이렇게 터져요. 이게 다 씨앗인데 굉장히 솜처럼 생겼죠. 아, 나 집에 가야 되는데 왜 자꾸 찍고 있냐. 내일 통발 봐요. 자, 여러분들 아침 산책 겸 통발 거들어 왔습니다. 제발 들어가 있어라. 근데 여러분들 습지의 중요성,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습지가 실제로 비가 정말 많이 오는 우기 시즌에는 실제로 홍수를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일반 토양이 아니라 습지에 있는 토양은 일반 흙보다 물을 더 많이 먹을 수가 있대요. 그렇기도 하고 전 세계의 지표면 중에 6%가 습지인데 이 습지는 지구 온난화를 야기시키는 온실 효과를 만드는 그 탄소를 40%씩이나 저장해주는 그런 공간이라고 합니다. 자,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오, 통발 그대로 있어요. 야, 고요하죠? 제발. 뭐야? 여러분들, 저기에 물고기들이 있는데 느낌이 살짝 저 블루길 같은데. 한번 걷어볼게요. 근데 블루길은 통발이 안 들어가거든요. 만약 잡혔으면은 바로 나한테 홍구녕 난다. 와, 여러분, 아, 지금 하나도 안 잡혔어요. 지금 건빵이랑 다 먹고 사라졌는데 역시 통발운이 없구만. 와, 뭐야? 엄청나게 큰 두루미다. 우와. 아, 외갈인가? 자, 우리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난지 생태 습지원이 예전에는 죽음의 땅의 일부분이었고 쓰레기 매립장의 일부분이었는데 이런 생명의 땅으로 변했다는 것도 너무 신기합니다. 거의 수십 년에 이르러서. 그리고 정말 많은 야생동물이 살아가는 이 습지, 그리고 이 습지의 중요성을 알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기회였고 너무 좋았던 경험이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이 습지 많이 많이 놀러와서 이 다양한 생물들도 구경해보고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